Dear Times. 아마 묘비명의 디스토션의 창시자라고 쓰여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인데요. 네. 에릭 크랩튼 뭐 정말 선생님이 워낙에 많은 에릭 크랩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참 뭐랄까 가장 대단한 기타리스트이면서도 가장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정말 까도 정말 양파 같은 네, 양파 같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그런 위인 중에 위인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3대 기타리스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뭐 그런 기타리스트임에도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진짜 대단한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과 이슈와 논란 속에서 그 재미있는 그런 음모론들에 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내 선생님은 장난으로 누가 그랬을까? 네, 다 뭐 에릭 크랩튼이 그런 거야. 이런 진짜 농담 같은 그런 음모론에 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에릭 크랩튼에 대한 그 뭐랄까 생각 자체를 네.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많이 엮어낸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미스터 네. 슬로우핸드 에릭 크랩튼입니다. 네. 자, 에릭 크랩튼이 사실 굉장히 진짜 기타의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트렌드와 시스템과 기술을 만드는데 굉장히 늘 중요한 포인트에 서 있었죠. 네.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구상했던 것들이 그 다음 세대의 트렌드가 되고 기술이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제 크림에 있어서는 이제 우먼톤 네. 있고 그러니까 좀 뻑뻑한 디스토션 사운드, 멍멍한 사운드. 그다음에 이 우리가 해프톤, 이 페이드아웃톤. 이게 이건 에릭 크랩튼이 진짜 창시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3단밖에 없었을 예, 때 3단밖에 굳이 중간에다 그걸 나가지고 페이저 약간 밟은 것 같은 그렇죠. 요 톤 만들려고 그게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고정 안 되니까 예, 거기다가 막 뭐 얘 예, 끼우고 뭐 해가지고 뭐 고정시키고 예.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해프톤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예, 요걸 만들어졌고 그 마샬 앰프 같은 고성능 앰프 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그 조그만 소형 앰프 그 콘 찢어가지고 예, 콘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토션의 예. 창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화이트 룸 들어보시면 나중에 그 와우 솔로 나오기 전에 삐 하고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게 세상 최초로 피드백이 녹음된 그렇군요. 곡이랍니다. 그렇군요. 피드백을 경험해 본 사람은 많았겠지만 이거를 음악에다 쓸 생각을 못 했죠. 참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볼 때에는 뭐 대단한 어떤 화려한 테크닉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역사에 남는 기타리스트로서 아직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지 의아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에릭 크랩튼이 지금까지 이 기타 업계에 해온 그 수많은 영향력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또 새삼 듭니다. 최근에 그냥 유튜브에 이제 올라왔는데 자기의 다큐멘터리죠. 에릭 크랩튼 네. 다큐멘터리. Life in the 12 bar. 12마디 위에 12마디 위에 인생. 야, Life in the 12 bar. 블루스 하면은 에릭 크랩튼을 뺄래야 뺄 수가 없잖아요. 12마디 블루스의 네. 뭐 어떤 그 뭔가 딱 보면은 그 크로스로드 네.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 딱 그 블루스 뮤지션들끼리 모여가지고 12마디 블루스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진짜 역사에 남는 명장면들이 참 많았죠. 예, 뭐 1분 꿀팁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는데 이게 이제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치다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와 메이저를 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갖고 그 블루스 필을 그렇죠. 단삼과 장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이너 이게 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게 블루스인데 이거 이제 에릭 크랩튼이 4도에서 쳐요. 그러니까 D에서 치죠. 저런 거. 이게 이제 에릭 크랩튼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에릭 크랩튼에 대한 무슨 음모론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에릭 크랩튼을 되게 팠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만큼 또 네. 많이 파신 분이 없죠. 이거 에릭 크랩튼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마음에 드는 건 메이플 렉을 좋아하신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까망의 메이플 렉 그러니까
이게 에릭 클랩턴 시그니처죠. 맞아요. 까망의 메이플랙이 그냥 에릭 클랩턴 그렇습니다. 기타입니다. 예. 가장 일자라는 검은소 이런 느낌이 그래, 있어요. 그래. 사실 블랙키라는 그 애칭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블랙키 블랙키 하지만 그게 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까만 열쇠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블랙키가 아니고 블랙 블랙에다가 그냥 그 애칭인 아이를 붙였고 블랙키가 됩니다. 블랙키. 요게 이제 에릭 크랩튼의 진짜 시그니처로 딱 굳어가지고 까만 것만 보고 뭔가 레딩만 돼 있으면 블랙키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바로 그런 시그니처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블랙키를 한번 했었어요. 2014년입니다. 6년 전, 6년 전 이때 6월에 했었는데 선생님은 그때 분명히 팬더 기타입니다 하고 3.5를 주셨고 오히려 제가 가격을 생각하면 두 그룹 반입니다만 4.5 이때 5점 만점일 때 네, 소주와 해장국일 때 이때 이렇게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두 개가 CZ 540751과 540760 이게 510 이게 60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개를 한번 레릭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점들이 이렇게 좀 더 많이 패여 있는 점들이 많고 이쪽은 가보면... 패인 작곡들이 뭐 랠리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버클 기스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이쪽이 조금 뭐 거의 비슷해요. 넥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요거 헤드머신에 요거 썩은 얘가 거. 좀 썩었네. 예. 얘는 좀 괜찮고요. 얘 하나 썩었고 그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거 들어간 거 보면은 지판도 231 똑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패인 거는 요쪽이 좀 더 많이 패였고요. 네, 그러네요. 네, 요건 밑에가 좀 깨끗하고 그러네. 거의 차이가 없는데 둘 다 아주 소프트하게 렐릭이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사실 렐릭이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듭니다. 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렐릭인 거죠. 여기 231 요게 렐릭 느낌. 자, 가격이 626만 9천 원입니다. 자, 바로 스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속가는 823만 9천 원이에요. 오야. 심각하죠. 야, 네. 할인해봐야 626만 9천 원. Made in USA 98.5cm 전장에 무게가 두 개가 70g 차이가 납니다. 야. 시리얼 넘버 60으로 끝나는 분들이 3.44, 51로 끝나는 분들이 3.51. 아, 51로 끝나서 51. 지금 51이네요. 그렇습니다. 두께는 이게 픽가드가 얇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43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네, 1mm 살짝 넘는데 43 플러스 1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12프레트 뜰레는 75mm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컴팩트하고요. 투피스 엘더에 그리고 넥은 리프트손 메이플 소프트 V넥입니다. 예, 소프트 V넥이라서 57이죠? 57. 네, 그래서 딱 57. V느낌이 확 나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커스텀 모델 보실 수 있고요. 얘만 유독 여기 이쪽이 썩었네요. 나머지 오토그래프가 빤빤하고. 들어있고 블랙키라고 써있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너 42mm 그리고 메이플 통입니다. 지펑공을 만지는 241mm, 스케일 기는 648mm, 프렛은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네, 그 딱 어떤 특징 과도 같은 그런 픽업 세트죠. 지금 이제 TBX 시스템이 달려있죠? 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인데 요게 TBX 톤이고요. 그 다음에 미드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톤이고요. 여기 톤 5를 넘어가면 확 열려요. 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TBX 픽업 시스템을 하이가 부스되는 픽업 시스템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TBX는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래블과 베이스가 확장이 되는 건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 이상부터는 저항이 감소하면서 트래블과 베이스와 프레네스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냥 톤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5를 넘어가면서 확 증폭이 되는 느낌이 되겠죠. 근데 요게 처음에 들린다. 네. 근데 이 TBX가 확 이렇게 딱 열리는 느낌이 나죠. TBX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요게 1988년도에 처음으로 에릭 크랩튼 시그니처에 붙어 나왔던 건데 그래서 TBX가 에릭 크랩튼의 어떤 그 뭔가 기술력 그리고 에릭 크랩튼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말과는 달리 5가 넘어가도 딱히 효과가 없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다 나만하구나. 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그때부터는 많이 개량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물론 호불호가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5 이상부터는 트래블 베이스를 프레젠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려준다 해서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TB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쪽은 미드 부스트인데 이게 말이 미드 부스트지 그냥 완전 볼륨 부스트를 통으로 해주는 느낌인데 25dB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거 올리면 뭐 앰프가 거의 터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올려놓고 연주를 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올리고 그냥 옛날처럼 십십십 놓으시면 십십 놓으시면 감당이 안 폭발합니다. 폭발. 네. 감당. 그래서 그 미드 부스트도 25dB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적당량. TVX 톤 컨트롤도 사실 10으로 안 놔도 적정한 위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6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톤 컨트롤을 그냥 끝까지 돌리는 게 편하신 분이다 이런 블랙키스기가 좀 어려워요. 무조건 자기는 이렇게 열어야 된다 야, 이러면은 10, 10이다 그러면 아 이거 쓰기가 힘들죠. 차라리 그러면 토마티오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지금 팬더 트윈리버 분들 이게 노이즈리스 픽업이라 지금 노이즈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지금 거의 없어요. 이게 탁 튀다가? 뭐, 아 튀다가 이제 없어요. 아, 쎄. 확실히. 쎄. 확실히 쎄. 지금 이거 미드 부스터가 제로 제로죠. 톤은요? TBX는 몇인가요? 지금 TBX 안 쓰고 5에 넣었군요. 근데 이제 출력이 진짜 고출력이네요. 아우! 어우, 이 비닐 거의 비닐 그 자체. 똑같네. 어 좋다. 자 이제 좋습니다. 리어 픽업인데요. 리어 픽업에서 여러분 조금 빌리까 미드 부스터 3 정도만 느껴요. 대부분의 팬더 울렁증이 사라져요. 확실해지네요. 저거 나중에 이따 개인 할 때 개인 부스터 한번 써봐야 부스터 되겠다. 네. 마샬로 바꾸고 또 특이한 게 블루스 기타리스트인데 마샬 앰프 쓰시죠? 에릭캡터 마샬 앰프 쓰고 솔다노 프리 앰프를 쓰는데 벤 헤일런 같은 이렇게 좀 락킹하고 진짜 하이게인 기타리스트도 울고 갈 정도의 하이게인 앰프를 씁니다. 네. 아 마샬 잘 어울리네요 지금. TBX는 안 썼고요. 좀 네. 볼륨 10이고 출력이 일단 좋습니다. 아우. 해프톤 참 해프톤. 해프톤에서 TBX를 잠깐 열고 아우 쨍알쨍알 미드 뷰스터를 3까지만 어우 야 소리가 막 쏟아지네요. 네. 굿! 예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리볼브랑 딜레이랑 코러스 해프톤 해놓고 미드 부스터는 끄고 TBX는 다 열고요. 네. 아우 좋다.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레드락인데 네. 팬더의 레드락인데 그냥 일반적인 소리는 지금 TBX는 껐습니다. 네. 오후에.
자, 레일라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숫자도 야, 아, 하프에다 놓고 조금 한 아니야 처음에 안 나. 와. 와, 야, TBX와 이 미드 세다. 부스트가 네. 이래놓고 이제 여러분들 그 게인 딱 끄시고 바로 치면 이제 터집니다. 터집니다. 이거 네. 큰일 나.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마샬인데요. 마샬 게인 들어보고. 자, TBX 제로, 미드 부스터 제로, 그냥 볼륨. 소스테인이? 뭐 베네일런이야? 네. 예. 하드락 기타 같은 느낌은 나네요. 와, 이걸 자, 이렇게 요걸 이제 요거를 좀 시연을 네, 바꿔서 해 볼게요. 예, 요놈으로 할게요. 뭐 브루스 하나 딱 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시가 같은 반주로. 제가 저기만 딜레이를 넣고 끝날 때 볼륨부터 주는 게 아니라 미드 부스터부터 줘야 되고 네.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고요. 네. 피드백 없이. 야, 요거는 확실히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팍팍 치고 나오는. 이게 뚫고 나오는 소리가 네. 과하긴 과해요. 사운드 자체가 앞으로 확 밀고 나오잖아요, 네. 느낌이. 그래서 뭐 미드 부스트도 그렇고 TBX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 네. 어떻게 커팅해내고 어떻게 적당량을 네, 여러분들이 그게... 활용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 블랙키를 사용하는 관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펜터 칠 때 시원시원하게 그냥 십십십 놓고 그냥 팍팍팍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보고 그리고 뭐 단점을 얘기하자면 네. 에르캡톤 옹이 아무를 안 써요. 이걸 다 이게 뭐 저기 스프링 다섯 개 넣어가지고 딱 붙여버렸고요. 네. 그게 좀 단점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배터리 베이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막 그 600만 원 답지 않게 이렇게
천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거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렇군요. 네. 배터리 베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미드부스터가 배터리 때문에. 네. 그리고 노이즈리스가 액티브라 이게 생긴 것만 약간 험복 해, 저 싱글이지 그렇죠, 험버커스러운 작동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배터리 베이는 안에 천으로 쌓아 있다. 예,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묶어 갖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단점들에 대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으로 치는 기타, 블랙키. 어떻게 보면 20세기 음악의 큰 역사 획을 그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에릭 클랩튼이 최근에 죽인 사람 이름이 뭐지? 물든 죽여. 그 누구죠? 그 교영 씨가 여기 라인백 데럴 말이죠. 라인백 데럴. 최근도 아니죠. 최근도 아니죠. 에릭 데럴 드리겠습니다. 에릭 데럴.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락한. 굉장히 락한 진짜. 네. 라인백 데럴이 이거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밴드에서. 네. 라인백 클랩튼. 라인백 클랩튼. 라인백 클랩튼이 나왔을 것 같아요. 라인백 클랩튼. 네. 에릭 그러니까 에릭 데럴 그러면 뭐 에릭 클랩턴 아들 같잖아요. 아, 그렇죠. 다임백 데 클랩턴. 네, 다임백 클랩턴.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TBX도 가운데다 놓고 그리고 부스트도 0에다 놓고 그러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볼륨 10톤 두 개가 있을 때 10인데 여기 15, 0 이렇게 네. 놓고 쓰셔야 가장 기본 톤이 된다는 거. 근데 그 기본 톤 자체도 훨씬 더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원천스요. 네. 좋다고 다 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좋다고 진짜 오용하면 큰일 나신다. 네. 오용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남용됩니다. 네. 오용이 즉 남용이 되는. 네. 네, 정신을 뜨면 8.5, 8.5.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다루기가. 다루기 또 아니 이제 사운드는 진짜 에릭 클랩톤 사운드인데 에릭 클랩톤의 초창기, 그러니까 Just One Night 뭐 이때 사운드가 아니라 에릭 클랩턴 입장에서는 80년대 후반 사운드입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운드가 많이 튀어나오고 다루기 어려운 말 잘 안 듣는 포인트가 있다.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다임백 클랩턴 네. 그런 느낌으로 판테라의 어조티 네. 드러버스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생긴 건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메탈 기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래키는 아, 메탈 기타였다. 메탈 좀 한번 해보자. 메탈을 해보죠 뭐. 팬더에다 놓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TBX랑 예. 이거 올리고. 이거 해야 네. 되는구나. 나온다. 너무 세다. 네. 네. 자 오늘 의외의 매력을 갖고 있는 네, 일 잘하는 기타 블랙키 네.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팬더 커스텀샵을 10개나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점입 가격 시리즈가 들어올지 깁슨이겠죠 뭐. 기대가 되네요. 네, 깁슨 또 깔아놓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3-4천만 원어치 예, 시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팬더가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깁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비싼 건 또 네. 있죠. 네. 네. 자, 오늘 뭐 626만 9천 원으로 아주 준수한 가격대에서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